카페? 아,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예, 왕관이 이제 사실은 맥주 거품인데. 여기는 이주 여행자 숙소라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숙소를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강릉시 주문진에 위치한 여행자 숙소입니다. 여기 저희는 지금 커피를 마시러 왔고요. 저기 보시면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고 여기 보세요. 외국에 온 것 같아요. 친구 신청한 건 내가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리두 여행자 숙소에 계십니다. 여기 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 자주 오려고 그러거든요. 영어를 좀 배우려고. 저희는 지금 선생님과 계셔서 같이 보실래요? 강릉에서 옐로우 컨텐츠랩이라고 어디서 오셨다고요? 프랑스에. 아, 프랑스. 그 친구가 여기 이제 바 매니저였는데, 그래서 메갈리라는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그 친구 카페 매니저로. 아메리카노도 칵테일처럼 만드시네. 지금 커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프랑스에서 오셨대요. 아이 유튜버. 오, 아이씨. 안녕하세요. 네, 원두가 어디 거예요? 원두 몰라요. 원두 몰라요? Thank you. 뭘까? 감사합니다. 멍게 요리가 나왔는데 그 안에 있지만 그건 업체거든요. 저희는 원래 저는 개인적인 거는 다른 원래 일이라서 촬영을 지금 워낙 이제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예. 제가 강원도 유튜버예요. 올해 이제 강원도 유튜버를 이렇게 모집을 10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강원도에 관한 것들을 조금 홍보를 하자 이래서. 오늘 뭐 이쁘게 보시죠? 아니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예, 지나가고. 잘 어울리세요. 아. 대표님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사실은 펍. 술집이죠 사실은. 술집. 네, 술집. 그리고 이제 게스트하우스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 잔씩 하실 수 있고요. 낮에 오시면은 커피를 드실 수 있고요. 밤에 오시면은 술을 드실 수 있고 네.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가실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몇 개 정도 침상이 있는 거예요? 총 30명이 주무실 수 있어요. 아. 네, 개인실이 두 개 있고요. 네. 네, 단인실에서 한 25명도 잘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 세계에서 여행 온 친구들이 네. 다 같이 만들었어요. 리사이클 앤 도네이션 컨셉으로 리사이클과 도네이션, 리사이클은 재활용이고요. 아, 도네이션은 네. 기부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모든 재료들을 다 이제 오래 걸리더라도 좀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다 이제 재활용품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기 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기부를 하고 가요. 그런 거 뭐 수리를 좀 하거나 좀 더 예쁘게 만들거나 그대로 쓰거나 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새 거를 최대한 그리고 네. 고장난 거를 고쳐서
환경적인 그런 그렇죠. 마인드가 있으셔서 그러신 거죠. 그렇죠. 너무 많이 버려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건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것들이 그냥 버려져요. 이게 뭐 물건이 필요 없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그냥 버려지고 있어서 다시 뭔가를 해 나가자는 느낌으로 이제 그래서 이름이 또 리두예요. 아, 다시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리두네요. 네.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바다를 보면서 버렸던 물건들이 새로운 삶을 다시 찾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여행 온 친구들이 이곳에서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그런 거를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고 차 한잔 마실 수 있고 술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젊은이들은 한 번쯤 와서 네. 경험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 한 달 살기도 모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 그래요? 이게 하루만 와서는 사실 어떤 그 커뮤니티적인 거에 이제 잘 녹아들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일주일은 걸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 와서 일주일 정도 있어야 아, 이제 내가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다라는 생각이 좀씩 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랑 이제 어떤 연결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절친들이 되어가 돼요. 아. 네. 그렇게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전 세계에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때 이제 훨씬 이제 해외여행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교환학생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어디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 와서 약간 웜업으로 한국 내에서 약간 해외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휴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고 여기에서 만났던 분들이 전 세계에서 실제로 만나고 있어요. 계속 아~ 가끔씩 이제 아, 누구 만났다고 저한테 이제 사진 하나씩 그래요? 보내주는 네네. 친구들이 있는데 아 그러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파리에서 만났어요. 뭐 대만에서 만났어요. 뭐 태국에서 만났어요. 뭐 일본에서 만났어요. 호주에서 만나고 제주도에서도 만나고 한국에서 안에서 서울에서도 만나고 여기서 만났던 분들이 계속 다시 만나거든요. 뭔가 계속 다시 해나가는 그런 약간 그 저희 로고도 약간 이렇게 서클이에요. 약간 그 순환하는 걸 네네, 보여주기도 네네. 했고 뭔가 지속적으로 다시 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동그랗고 중간에 그렇죠. 그 왕관 모양 같은 그 왕관이 사실은 맥주 거품인데 근데 사람들이 손을 잡고 동그랗게 있는 모양의 거품이에요. 그리고 왕관인 모양도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네. 그 맥주 거품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술 한잔 하고 친해져서. 네. 근데 원래 펍이라는 게 이제 퍼블릭 하우스의 약자거든요. 이제 공공의 집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아. 모든 사람들이 와서 네. 집에서 마시면 되게 프라이빗하잖아요. 예. 근데 나가갖고 오는 사람들도 만나고 같이 술 마시다가 친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네트워크가 생기고 사람들이 만나 더 이제 연결점이 생기다가 다른 곳에서도 뭔가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뭐 남녀 사이에서는 뭐 커플이 생기기도 하고 결혼한 커플도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만나서 뭐 파리에서 지금 살고 있는 커플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뭐 일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도모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진짜 네. 작은 사회 같으네요. 그렇죠. 이곳이 네. 그걸 이제 그런 약간 커뮤니티적인 거를 단순히 우리는 술 파는 게 아니고 커피 파는 게 아니고 네.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추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간단히 제가 갑자기 와가지고 네. 이제 대표님한테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제가 계획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네요. 지금 여기 운영되는 거는 이제 페이스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페이스북 운영하시고 네. 이제 유튜브 운영하시는 걸로 해서 네.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영어로 리두 백패커스라고 치셔야 되는데 한국말로 치시려면은 리두 여행자 숙소라고 네. 치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아, 유튜브랑 네. 유튜브랑 페이스북에는 아마 영어로 치셔야 될 거예요. 리두 백패커스라고 치시면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방문을 해서 숙소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물론 이제 대표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다음에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락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언어 능력이란 게 있고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완전 이게 완전 저는 별개의 능력이라고 봐요.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말 한마디 섞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영어를 정말 못하는데 사람들이랑 금방 친해질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계속 사람들을 맞닥뜨리고 아, 나는 이 사람이랑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해봐야지 라는 그 자세에서 나오는 완전 다른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배우려면은 일단 앞에 사람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걸 좀 외국에 나와서 이제 빨리 는다는 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는 건데 이 스트레스를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항상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요. 두 가지겠죠. 도망가거나 그걸 내가 맞닥뜨려서 이제 그걸 풀어나가거나 나랑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그 즐거움이 있고 사람은 반드시 가끔씩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나오는 그 즐거움도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외국인이랑 하면은 외국인하고도 있고 아 내가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하네. 네. 나의 이제 영역이 우리 동네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느끼잖아요. 우리 이제 도시가 되고
교실에서 우리 도가 되고 한국 전체가 이제 아 나는 여기도 갔다 오고 여기 친구가 있고 저기 사람은 안 되는 친구가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더 넓어져서 이제 글로벌하게 되는 면은 그 대화의 폭도 넓어지고 전화 드릴게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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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